5세트 접전 끝에 3연패에서 탈출한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소감은 뭐 우선 매우 기분이 좋고요. 이 3연패 이제 하고 저희가 4연패를 만약 했을 경우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도 막 걱정도 되게 많았고 5세트 그 2세트 후반까지 할 때까지 근데 이제 3세트 가고 5세트 가고 해서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시즌부터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시즌 중에도 풀세트 경기가 많은데 혹시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은지?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시즌 하면서 한 번도 살이 빠진 적이 없는데 시즌 하면서 지금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대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잘 게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한 10경기가 남았는데 네. 10경기 목표나 이런 각오? 저는 아직까지 플레이오프를 포기를 하지 않았거든요. 저희가 충분히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힘을 내서 남은 경기를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보탬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꼬보TV 리포터 오지영입니다. 오늘 몸을 날리는 수비를 여러 차례 보여준 이거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늘 몸을 날리는 수비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괜찮으신가요? 그러니까 몸 상태는 사실 좋아요. 뭐 나쁠 건 없고 좀 이기고 싶었어요. 3세트 때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뭔가 막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꾸 뒤에서 수비를 건져줘야 또 앞에서 이제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좀 의지를 갖고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3연패 중이었던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송이송이 한송이만의 비밀은 무엇인가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조금 연패를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던 게 3연패를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계속 비슷한 경기를 지금 3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5세트에서 계속 무너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선수들 전체적으로 다. 꼬보TV 설특집 관상 영상에서 올해 재능을 꽃피우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올해 꽃피우고 싶으신 재능은 무엇인가요? 배구. 네. 배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예전보다 센터로 조금 뭐 잘해주고 있다라는 뭐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 스스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또 많은 노력해서 더 정말 센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제 저의 자유 질문이죠. 이제 게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는데 계속 이제 보면 한송이 선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. 저는 평소에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저 스스로도 제가 뭔가 마음이 좀 부정적으로 흔들렸을 때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. 평소에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배구를 해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했을 때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리고 저는 언니니까 이제 후배들을 이끌어 줄 때 제가 처져버리면은 팀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나 지영이나 오히려 더 파이팅을 많이 하려고 하고 후배들이 조금 안 됐을 때도 더 다독여서 끌고 와 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팽하! 팽파! 끝! 왜? 팽수 왔으면 좋겠어. 우리 실수하러 팽수 우리 모델인데 왜 안 와?